VIP의 귀염둥이 막내 김광일 역할을 맡은 이준석입니다. 너무 이쁜 후배.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 예상을 깨웠죠. 그래. 네, 귀족처럼 생겼으니까요. 네. 이쪽부터 봐주시고요. 대한민국에서 20대 남자 배우를 대표하는 이종석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야말로 연기 변신, 그리고 또 이종석 씨가 표현하는 새로운 악역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8월 24일 개봉하는 날 그 모습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화 속 분위기와는 별개로 정말 잘생김을 뽐내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VIP의 귀염둥이 막내 김광일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옆에 선배님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VIP 김광일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북에서 온 김광일 역할 맡아주셨습니다. 감독님한테 시나리오, 감독님 시나리오를 북에서 보고, 감독님 제가 할게요. 먼저?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려서. 예. 그냥 한 번쯤 이런 남자 영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비주얼이나 외적으로 그 누아르에 적합한 그 외모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역할, 이 영화는 하면 잘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살을 빼셨나요? 찌셨나요? 악역을 위해서? 원래 감독님이 저한테 예. 한 5kg 예. 정도만 찌워와라. 이게 찌우라고? VIP고 하니까 잘 먹고 와가지고 살도 좀 찌고 예.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히 잘 먹고 쪘는데 네네네. 보시더니 영웅 아닌 것 같다? 빼자 그래가지고 다시 빼라고? 네, 예.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고 뭐 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이른바 이제 고위층 간부의 자제들, 해외 유학가 있는 자제들, 이런 자제들의 어떤 뭐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네. 거의 남한의 젊은이들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그들은 꼭 그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하고는 동떨어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원했던 분위기하고 이미지가 그 중세 봉건영주의 외동아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종석이라는 배우가 외형이 네, 귀족처럼 생겼으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최종 조절의 대가는 또 우리 김명민 씨가 아닌가. 우리 후배의 연기 열정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우리 저기 이종석 씨는 정말 보기하고 다르게 너무너무 열심해요. 열정이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면은 그게 티가 잘 안 나는 게 왜냐면 항상 저 표정. 뭔가 무기력한 표정을 일관해야 되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지. 예. 그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열정적으로. 네. 아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정말 귀찮을 정도로 와서 계속 물어봐. 근데 너무 이쁜 후배. 네.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예상을 깨웠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종석 씨의 노력과 열정이 이 영화에 굉장한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종석 씨와 연기를 하면서 막 소름이 돋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종석 씨의 그 연기에. 버 장면도 네네. 이 최이도는 엄청 흥분하고 김광인은 흥분을 안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네요. 딱 봐도 느껴져요. 네. 네. 근데 원래 시나리오 자체가 그런데 직접 연기를 하니까 더 흥분되더라고요. 얘 얼굴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막 나는 길길이 날뛰는데 얘는 너무 표정이 평온하니까 근데 솔직히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네. 선배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같이 말리거나 호흡이 이렇게 좀 같이 따라가거나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몰두했군요. 네. 예, 아주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VIP 화이팅! 수고해주신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